안녕하세요. 가피아 가족 여러분, CCM 사역자 주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부모님에게 많이 하나님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는데요.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뉴질랜드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부모님과 그리고 또 친구들과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다 보니까 교회도 더 열심히 다니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솔직히 유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점점 더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때나 이렇게 친구들과 얘기가 안 될 때, 그렇게 힘들 때 기도하면서 정말 제 스스로 많이 의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붙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많은 도전 정신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일단 저한테는 제일 첫 번째로 제일 잘 도와주시는 후원자라고 봐야죠. 그래서 제가 힘들 때나 아니면 즐거울 때나 그럴 때마다 옆에서 항상 계셔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어색하게 지내다 보니까요, 이렇게 할 것도 없고 교회만 다니고 그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한 크리스찬 콘서트홀에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소양 선배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께서 찬양하시는 그 열정을 보고 정말 진실된 하나님을 봤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은 도전 정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도 나도 찬양하고 싶다. 그래서 나도 한국에 가서 CCM을 하고 싶다, 찬양하고 노래하고 싶다는 말씀을 부모님께 드리고 나서요, 금식 기도를 했었어요. 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답을 빨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거기서 공부하던 걸 내려놓고요, 금방 한국으로 오게 됐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과 연결이 잘 되어서요, 지금 이렇게 찬양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앨범은 R&B적인 요소를 많이 감미한 팝발라드 형식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 나이 또래를 겨냥한 스타일로 갖췄고요. 그래서 일반인들도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편안하게 들으시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앨범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이 더 부담스럽지 않게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많이 만나시고 또 실제로도 저한테 많은 글을 남겨주세요. 믿지 않는 분들이 제 음악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 같다, 그런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그런 쪽으로 좀 더 이렇게 앨범을 발전시킬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이번 앨범에는 정말 고급 세션 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좋은 음악을 더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앨범 중에서 제일 애착이 가는 곡은요, A Wonderful Savior라는 찬송가에 있는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곡을 리메이크한 곡이에요. 그 곡이 제일 애착이 가는 이유는 제가 집회나 콘서트에서 자주 그 곡을 부르는데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항상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보다 제가 그 찬양을 부를 때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전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더 많은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찬양이 제일 애착이 가고 또 자주 부르고 싶은 찬양이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요. 그 소망은 제 앨범이 믿지 않는 분들도 자연스럽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리나라에만 해도 이렇게 크리스찬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제 음악으로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부담 없이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게, 그리고 그 처음 시작이 제 앨범이 되는 게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소망이고요. 그리고 제 또 하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요, 이런 CCM 앨범을 들고 대중음악 쪽으로 나가는 것이 이렇게 이쪽에서는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께서 지금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계시지만, 이렇게 제가 대중음악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항상 하나님을 섬기고 낮은 자세로 모든 걸 임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고요.
항상 낮은 자세로 임하기를 항상 낮은 자세가 되는 게 제 바람입니다.